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냥코대 순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부계정이 아니라 본계정 풍운 냥코탑을 오랜만에 올라가 보도록 하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래가지고 풍운 냥코탑을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풍냥탑이 제가 엄청 많이 올라와가지고 할 만한 컨셉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짜내다가 요번에 짜는 컨셉은, 이게 또 무조건 어렵다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특이한 컨셉을 잡았다고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하여튼 요번 컨셉은 풍운 시리즈탑입니다. 시리즈탑. 다이너마이트 군단. 정했으면 바이 다이너마이트 군단만 나갈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시리즈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울트라 소울즈 시리즈 하면은 울트라 소울즈 애들만 나갈 수 있고, 층별로. 요렇게. 시리즈별로. 어우, 얘네들은 그냥 아주 화려하네. 역시 제우스, 기간트 제우스다. 갓간트 제우스 시리즈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콜라보별로, 하여튼 시리즈별로 나가는, 이렇게 딸랑 하나만 있는 시리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시리즈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층부터 10층까지는,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안 올리는데, 그냥 올리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놀랍게도, 한 번도 안 써본 캐릭터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캐릭터 꽤나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진짜로 안 써본 캐릭터는, 얘네들 있잖아요. 키다리 아저씨들. 얘네들 일진 형태를 한 번도 안 써봤더라고요. 어유 되게 많네. 그래서 1층은 깨겠지, 설마. 라는 생각으로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더럽게 비싼 관계상 일단 양콤보를 풀로 땡겨야 될것 같죠? 아니면 못 견딜 것 같죠, 애들이? 자, 양콤보를 풀로 땡겨 봅시다. 어떤 애들이 좋을까? 돈 해줘야겠죠, 역시. 연구력 줄여봤자 초기 소지 과금으로 일단 한놈 뽑는 게 중요한가? 돈을 많이 벌려면 말이죠. 별로 많이 벌 수가 없네. 두칸 남잖아. 요거를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 6마리는 다 일진 형태로 바꿔가지고 누가 제일 센지 1번 터지고 2번 터지고 3번 터지고 이거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가격순으로 소트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요순으로 소트하면 되겠다. 고양이 루가가 앞이고 이게 제가 약간 결벽증 비스무리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순서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쿠비루가가 아래로 내려오면 양콤보가 없어져서 안 되고요. 데코루가 됐다. 자, 풍운 시리즈탑, 대망의 푸른 시리즈탑 1층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죠. 왠지 속옷을 캐야 될것 같아요. 4,500원 버는 게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해도 되죠, 사실. 근데 이거 스피드 아껴둬서 뭐 구꾸러 먹을 것도 아니고. 1층은 깨겠지, 설마. 자, 강아지 3마리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나가보도록 하죠. 오, 돈이 생각보다 빨리 생기는데? 아, 속도가 두 배라서. 어우, 세다. 세잖아. 오, 내가 너무 무시했네. 센데? 몇 층까지 갈수 있을까요? 얘네들로. 저기, 고양이나 강아지나, 상대 고양이는 안 나오죠. 강아지랑 자강도전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어우야, 이렇게 많이 물러나면 전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야, 한 방에 죽였어. 겁나 세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시했군요. 얘네 세네. 세잖아. 계속 가보도록 하죠. 왜냐면 세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게임 1분 하고 세팅 5분씩 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겁나 세네. 그 어디까지 나갔냐? 나가긴 나갔는데 공격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쯤부터 나가볼까요, 다시? 어우, 공격 모션도 괜찮고.
얘네 일진 모습 어디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죠. 제가 또 6마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모습 애들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두 번 다시 못 볼 모습이니까 모션 잘 기억해 두시고요. 2배속으로 하고 있긴 한데 1배속이면 개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차마 줄이진 못하겠네요. 어? 되게 세잖아. 너무 무시했네. 저는 진짜 한 대에 이렇게 중형 유닛까지 다 죽일 줄 몰랐거든요. 우와.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진 개쓰기레기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가격도 4,500원이나 하고 솔직히 말해서 개쓰레긴 맞는데 쿨도 빨라요 생각보다. 이거 연구력 올렸으면 미친 듯이 나올 수 있었겠네. 아 돈이 없구나. 네 미친 소리였고요. 루가족 시리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3층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지금 기억이 났어 시리즈 이름이. 아 놀랍다.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9,000원이 되면은 둘을 내보내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상대가 나왔는데 나도 신경 써줘야지. 와 겁나 쎄. 사실 얘네가 죽는 게 너무 당연하죠. 아까 검은 멍멍이 살몽이도 한 방에 보냈잖아요. 뭐 다 돼지도 가고 가는 거 아닌가? 여기서 돈만 많이 떨어지면 얘네도 엄청나게 많이 생산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혹시 사람은 해봐야 된다니까? 이걸 누가 알았겠어?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셀지? 당연히 개털릴 줄 알았지. 루가족 일진인데. 와, 위풍당당한 거 봐. 몸도 단단하고 무슨 차돌 같지 않습니까? 조금 해가지고 여기 강가에 보면은 차돌 있잖아요. 맨들맨들하고 약간 투명 반투명하면서 엄청 딱딱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짱돌을 날리고 있는 것 같아. 10층 가는 거 아니야? 방금 처음으로 히트백이 한번 되긴 했는데 죽지 않고 히트백이 됐다는 건 체력이 충분하다는 얘기거든요. 한 대 맞고 아슬아슬하게 살아있던 게 아니었어. 아 드디어 성을 두들기는 용자들이 나오는군요. 하지만 우리는 고인물 성이기 때문에 196,000 이 정도는 버티죠. 혹시 성이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 양콤보를 바꿔서 덕 레벨을 올릴 수도 있어요. 야 제가 자랑은 아닌데 북외정 남아프리카에서 저 펭귄한테 털리지 않았습니까? 이 루가족을 데려가야 되겠구만. 는 아니고 이게 다 보물이랑 기타 기본 체력 보통 보물 효과죠. 아 이거 사거리도 길고 거의 카운터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다람쥐 겁나 많아가지고 얘네 단일 공격이라서 힘을 못 쓰는데 이 중에 누가 제일 셀까요? 그나마 제일 센 애를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애 다 죽였어요. 어쨌든 이제 히트백도 안 되는 괴물 다 죽였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지 갑자기? 하지만 우리도 인해 전술이다. 다시는 루가족의 숫자를 얕보지 마라. 이게 픽픽 나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지옥 같군요. 죽였어. 이게 지금 돈이 다 엄청 낭비되고 있거든요. 배라도 째는 게 지금이라도 옳지 않을까요? 누구 죽일 때마다 배는 왜 쬐니? 어차피 두 대 맞으면 이기는데. 이게 4층부터 조금 게임하는 것 같군요. 하지만 로가족 새끼들 이렇게 많이 모인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얘네들이 뭐 딜도 되고 탱도 되고 다 되네. 이게 완벽한 딜탱의 모습이죠. 역시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네. 워낙 훌륭한 캐릭터래가지고 이게 500원 했으면 사기였네. 4,500원 해줘야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오디오가 빌까봐 하는 헛소리지. 제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헛소리를 하려고 만든 채널이지 게임을 하려고 만든 채널이 아니에요. 그런데 헛소리를 사람이 인간이 24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눈에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파생되는 정보로서 헛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바쁜 게임은 잘 안 하고요.
일단 뭐 그렇다고요. 배를 미리 째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돈이 옆구리가 김밥 옆구리가 터지듯이 돈이 터져버리니까 조금 그런데 초반에 이제 돈을 좀 모을까요? 근데 아직 꽤나 버티는 것 같은데? 모을 필요 없네. 어떻게 4층보다 5층이 쉽냐? 그 다람쥐가 왕창 나오는 게 상당히 무서웠는데 쿠비루가 발로 공격하는 거 꽤나 귀엽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하다 보니까 나름 꿀잼인데? 루가족을 찬찬히 볼수 있는,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그런 컨텐츠라고 할수 있죠. 아, 내가 진짜 오랜만에 컨텐츠를 만들어냈다. 아, 이게 풍을 냥고도 어떻게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 귀찮거든요. 이 인간은 도대체 뭐가 안 귀찮냐? 숨 쉬는 거 빼고 다 귀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숨 쉬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본능적으로 귀찮다 뭐든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돼지가 배율이 좀 먹었나 보네. 돈이 또 오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가 많이 나오니까 배를 좀 째주도록 하죠. 저 빨간 돼지가 좀 버텨. 하지만 이 중에도 분명히 더 데미지가 센 놈이 있을 텐데 스펙이 다 똑같진 않을 거거든요. 그 놈이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가시로가가 좀 히트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은 공격력도 제가 제일 세지 않을까요? 몸이 약한 대신? 그런 느낌인데 제가 좀 누굴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뽑고 싶은데 누굴 뽑았는지 생긴 게다 그놈이 그놈처럼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네. 메탈이다. 일진 형태 얘네들이 설마 크리티컬이 있진 않겠죠? 이거 약간 많이 큰일인데 4,500원짜리 나가가지고 딜도 하고 탱도 하고 몸빵도 하고 크리도 터트려야 돼. 여기까지인가? 그런데 제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요 돼지가 돼지가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좀 버틸 만한 거 아닌가? 토끼 잡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누구 크리 있는 애 없냐? 0.1%라도? 아, 누가 제일 튼튼할까요? 맷집이 좋은 놈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건 이렇게 눌러도 안 나온단 말이죠. 스펙은 어차피. 아, 이거 사이트 가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얘네 그걸 배정을 해줘야 되나? 지금 이럴 때 누구 뽑아야 돼? 어? 잘 보고 있다가 얘가 좀 맷집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공격 속도는 더럽게 느려.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한번 물리니까 날아가는데? 근데 히트백이 많은 거일 수도 있잖아, 그냥. 아, 누가 튼튼한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대포는 쏴도 되지 않나, 솔직히? 대포 쏘면 뭐야? 히트백 시켰어. 80대만 때리면 되나 보다. 야, 힘을 합쳐서 160대를 때려받는 애들이. 10층 가기 전에 여기가 최대 고비거든요, 지금. 10층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야, 이게 쎄네. 4,500원짜리 울슈레를 그냥 막 잡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쿠비루가가 좀 몸이 제일 많이 튼튼한 것 같아.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대포를 많이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버티게 해줘야겠다. 얘는 그래도 팔이 기니까 사거리가 좀 길지 않을까요? 아,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은 얘네들 구방처럼 뽑고 싶다. 구방처럼 뽑고 싶어. 미친 듯이. 어디 미친 듯이 돈 많은 판 없나? 잠깐만요. 조금만 버텨봐, 얘들아. 두번 히트백 시킨 게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히트백을 시키고 있는 거겠죠? 아, 성을 받쳐놓고 맞으면서 최대한 때리면 어떻게 히트백 80대만 때리면 되는데? 아, 얘는 되게 몸이 말랑말랑해 보이고요. 대포가 일반 대포였으면은 저 뒤에 있는 애들 잡아가지고 돈을 빨리 땡겼을 수 있는데
가불이 가능한데 가불도 안 되네. 야, 얘는 짧아가지고 대포도 맞으면서 같이 쳐맞는 거 보소? 잠깐만 기다려봐. 성이 좀 튼튼하긴 한데요. 그 사이에 80대는 못 때릴 것 같죠? 좀 기네 없냐? 아, 누구 공업이라도. 뭐 그런 거 없고요. 어, 가시로가 좀 버티나? 의외로 몸이 단단한가? 가시로가 의외로 좀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두세 병은 버티는 것 같은데요? 성이 터지기 전까지 한 놈은 죽일 수 있을까? 아, 이게 만렙이었으면 조금 더 빨리 나올 텐데, 그쵸? 그러니까 초반에 운영을 조금 더 잘했으면 혹시 깰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성을 이렇게 빨리 두들기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성 터지기 바로 직전에 도루마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냈잖아. 요거 조금만 돈이 더 있었다면. 근데 잠깐, 이게 그냥 깨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성 처리가 아직 10만이나 남았어. 왜 포기해? 누구 맘대로 포기해? 어? 깨는데 뭘 시간을 되돌려. 왜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죠? 응? 왜 우습게 보는 거야 짱돌이들? 자, 짱돌을 계속 던지다 보면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럴 때 해당하는 말이다. 패다 보면은 다 죽는다. 응? 유닛은 다 죽게 마련이야. 안 죽는 유닛 있어? 자, 6층 엄청난 고비였지만 돌을 무수히 던져가지고 4,500원짜리 짱돌을 무수히 던져가지고 깨버렸습니다. 어우, 성이 겁나 튼튼하군요. 역시 만렙성이야. 때리는 걸 보니까 뭐 한 방에 3,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딜이? 괴수잖아. 대괴수는 아니고 소괴수. 자, 6층 깼으니까 7층은 껌이겠죠? 얘네들이 쿨이 빨라가지고. 아, 이거 성 두들기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차분하게 돈을 모아봅시다. 돈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죽나? 히트백은 시키네요. 누가 들어갔는데? 얘는 성이 좀 못 버틸 것 같죠? 아, 얘가 쿠비로가가 제일 센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은 뭐지? 잠깐만, 이게. 야, 니들이 힘을 좀 써줘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거 보스급 몬스터 갑자기 나와버렸는데. 하여튼 죽였고요. 저런 애들 많이 나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 자,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야, 얘네들이 운영할 건덕지가 있다고. 아, 애들이 다 비슷하게 세네요. 어? 배즈가 걸려버렸어. 내가 걸은 줄 알고 깜짝 놀랐지만 몸이 작아서 내가 걸린 건데 건 것처럼 보였고요. 아, 얘는 한번 때려줘야겠다. 몸이 못 견디네. 자, 만렙 찍었고요. 아우, 공격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우리 공격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아, 해줘. 아, 좀 해줘. 오케이, 공격했고요. 아, 두 번씩 죽여야 되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좀 바글바글하게 모여있어야지 이게 좀 시나리오가 써지는데. 이거 전진도 힘들거든요, 이따구로 해가지고는. 대포 쏘면 어디다 쏘더라. 뒤에다 쏘네. 잘 쐈고. 오케이, 세요. 거의 입에 이빨이 독바른 것처럼 물리면 갑니다. 좀 빡빡하게 전진을 쌓여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아, 이 와중에 또 편해야 되네. 이게 이상하게 선입견이 박혀가지고 지금 얘가 제일 뭐 맷집이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분명히 스펙 확인해보면 전혀 상관없다. 그런 느낌인데 뭐. 뭐야, 이게 그냥 끝이었어? 정도 들기면 나오는 애가 없다고? 얘는 왜 쳤어 그럼? 이쁘게 전진하려고.
자, 로가족 시리즈로 아주 편안하게 1층부터 10층까지 사실 제일 노잼 구간 아닙니까? 나름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은근 세잖아. 아, 이거 뽑고 싶어가지고 그냥 요돈두 배로 돈 더블로 먹고 싶어가지고 손이 부들부들했는데 참았습니다. 아, 이거 대포도 쌓이기 전에 성 터지는 거 아니겠지? 성이 말이죠. 버티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초반에 저렇게 나오면 로가족이 힘들지. 4,500원을 벌어야 되는데, 한 마리 뽑으려면. 자, 벌써 분위기 좀 상하니까, 일단 좀 배를 째줍시다. 그리고 돈좀 꽤나 많이 주는 판이야. 그렇다고, 나와 있는 애들 너무 믿지 말고요. 보충을 좀 해주고, 애들이 금방 퇴근을 하니까, 이제 퇴근을 좀 자주 하네요. 자, 순서대로. 너무, 뿔 달린 애들만 나가고 있어. 뿔 없는 애들, 둥글둥글한 애들 좀 내보내 줍시다. 보션 앉아서 발차기 하는 애가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얘는 커서 왜 발차기를 안 하고 팔로 공격을 하는 걸까? 레이저 쏘죠? 팔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발차기를 하지 그랬어, 커서도. 응? 자기 원래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은데? 이게 숨풍숨풍 다 골로 가고 있는데요? 아, 여기 고릴라까지? 야, 이 대박, 8층 대박이구만. 한 놈씩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놈. 아니, 한 놈씩 깨우지 말고. 일진이 털렸으니까. 아마의 고릴라의 몸에 커다란 대가리군. 합체 공격으로 털렸거든요. 로가족을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자, 귀여운 로가족은 끝났고요. 이진 형태. 과연 어떨까? 아무도 안 쓴다고 알려져 있는 이진 형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냥 싹쓸것 같죠? 일진으로도 버텼는데 뭐. 저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뭐 약간 답이 없긴 한데 할수 없죠. 자, 환영 인사. 인사. 어우, 파동 데미지가 잡몹을 딱 쓸을 정도군요. 다시 인사. 이 친구는 발차기를 더 이상 안 하는 멈추기 친구가 되었고요. 딜이 빵 딜이네. 좀 멈춰봐. 정신없어. 멈추라고 그랬더니 죽여버렸고요. 자, 딜러도 나갔고. 가시로가 딜 세죠? 뭐잘안 보인다, 근데?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라인이 볼수 없거든요? 아, 무섭다. 왜 건드려가지고 각성을 시켰대야? 자, 3진도 아니고 2진인데 엄청 무섭습니다. 아까 그 귀여운 애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게 아니라 되졌네? 아, 그리고 얘네는 심각한 문제가 있군요. 쿨이 겁나게 기네요. 하나 죽으면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건 날라오는 대가리군 못 멈추면 다 골로 가는 거 아니야? 돈이 썩어나지. 아까는 돈이 그렇게 부족했는데? 어우, 겁나 세다. 잡몹을 한 번에 잡다니. 지금 누구 고릴라한테 옆구리 몇방 맞아가지고 지금 내상을 엄청 입었을 거거든요. 지금 얘 이름이 뭐더라? 아타타시란이었나? 얘가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딜은. 물론 한 방은 얘가 세긴 할 텐데 그렇게 센 데미지가 당장 필요하지 않고 전체를 죽여줘야 되는데 누군지 몰라도 앞에 잘 버티네. 맷집이 되게 센 친구가 앞에 있군요. 어이구야, 크리도 터지네. 이거는 쏴주지 않으면은
게임이 갈것 같으니까 일단 좀 쏴주셨고요. 찍어! 안 가는군요. 의외로 튼튼하네. 내가 너무 무시했나? 하여튼 이게 루가족의 본 모습이긴 한데 이진이나 삼진이나 뭐 하는 짓이 비슷해서 그런지 뭐 딱히 감흥이 없네요. 야, 일진이 좋은데, 일진이. 다시 일진으로 낮춰서 9층 깰수 있을까요? 잠깐, 이진으로 9층 깰수 있나, 지금? 잠복한테 털리는 건 아니겠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서. 아까 열심히 앞에서 막고 있던 애가 쿠비루가나 뭐 이런 애였나 봐요. 갑자기 훅훅 털리네? 야, 아타타시라니 하드캐리 한다. 다 죽네, 다 죽어. 얘는 쏴도 진짜 빵들이라서 아무도 안 죽거든요. 공격 빈도수도 꽤나 빠르고 전진이 되나? 그 다음 루가족 준비됐어요. 시간이 얼마나 끌렸다는 얘기야 도대체. 거의 시간과 공간의 방 수준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네. 야, 놈 나왔다. 요거를 오케이. 성패면 끝난 거죠. 옛날에 좀 켜봐. 성 때리는 소리가 나는데 왜 체력이 안 줄고 있죠, 성? 폰인가? 뭐지? 오, 100씩 떨어지는데? 어이구야, 얘는 세구만. 6천이 한 방에. 다시 일진으로 어떻게 일진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가? 아, 여기서 낼름낼름하면 다 죽게 생겼죠? 아, 낼름낼름하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다시 삼진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일단 털리고 생각해보자. 마지막으로 일진 구경하고 안 되면 삼진으로 화끈하게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10층까지는 뭐 따로 테마를 계속 바꿔가지 않고 루가족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서로를 위한 거 아닌가. 돈이 엄청 나오는 판이면은 그냥 연구력 줄여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판이 없겠죠. 다람쥐 뛰어오고 어서 오고. 아, 좀 많이 아프다. 기분 탓인진 모르겠는데 많이 아파요. 딱히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을 맞춰놓고 때리고 있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이게 아예 못 들어가네요, 저 사이로. 발이 느려가지고. 아, 예상은 했었지만 너무 예상대로 돼가지고 노잼인데. 야,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 속도가 빠른 놈이 단한 놈도 없을 줄이야. 당연히 단한 놈도 없죠. 아예 집 앞에서 나가질 못하네. 야, 너네 택배 받으러 왔니? 집 앞에서 뭔가 받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어우, 시원하게 털렸네. 잠깐, 여기서 루가족 삼진이 나온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시꺼먼 놈이 나오는데 물론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쟤를 죽이면 상관없겠죠. 아니면 전진을 안 하고 내가 성 뒤에 있었다면 상관이 없겠지. 뭐 여러가지 킹능성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로가족의 무서움을 보여주도록 하죠. 겁나 세거든요 얘네들. 딜이 세요, 딜이. 이진도 다 봤으니까 이진이는 별로 감흥이 없어서 바로 삼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사상 최장 거리 아타타시란 DPS도 높아요. 이런 애로 상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다 죽고 얘도 뒤에서 빌빌 대고 있고 이거죠. 그러면 또 미친 사거리 정도 보호하고 그래야 되니까 멈춰놓고, 그리고 꽤나 미친 사거리 또 멈춰놓고 해야 되니까 이거지.
범위 공격. 꿀밤으로 죽여버리시고요. 아, 무섭다, 무서워. 이거 무슨 고대의 재앙 같은 느낌 아닙니까? 하나 가셨고. 잠깐만요, 죽습니다. 어, 해냈어. 잡았다. 자, 공업이 된 친구가 있기 때문에 허손질 전문이고요. 이게 전진이 될까나? 이런 검은 강아지들이 자꾸 나오면? 전진이 안 될 것 같은데? 뻥을 지키는 수호자 느낌인데요? 자강 누천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 그런 게임이 될 것인가? 아니네? 털리네? 조금 전진했다가 발을 물려서 죽는. 야, 너무 멀리 히트백 시켰잖아. 아, 돈은 많은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어, 이게 루가족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는 일진 형태로 나와서 고기방패가 내 줌은 깨줄 수 있을 것 같아. 쓸모없는 놈들 위주로 고기방패로 바꾸도록 합시다. 야, 이걸 루가족으로 깨는 미친... 왜 갑자기 진심이 됐지? 아, 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쓸모없는 애들이 이런 애들 의외로 딜러 필요 없어. 우리는 매즈가 중요하고요. 파동? 있어서 뭐해. 나머지 셋이 멈춰주고 느리게 멈춰주고 하면서 범위 딜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얘네 셋은 고기 뒤로 가라. 자, 이걸로 깰 수 있을 것 같아. 돈도 좀 남고 검은 살몽이들만 좀 앞에 가서 몇 대 막아주면 되거든요. 애들이 준비 운동하는 동안 준비 운동하는데 몸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 자, 일단 얘 돈을 벌면 멈춰주시고요. 좀 아프니까 신경을 좀 써주자는 거죠. 아, 그 다음 꿀밤도 좀 먹여주고 나머지는 대충 배를 째자. 그리고 좀 멀리 보고요. 너는 앞에 있다가 죽었니? 어, 훌륭하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애들을 꺼내자는 거였는데 죽여버렸네. 걔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고기방패 4,500원짜리 고기방패 나가고 있고요. 고기방패가 4,500원이면 어때? 지금 앞에 있는 친구를 좀 못 지킨 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야, 이게 고방의 힘이죠. 삼진보다 어? 일진이 더 세다. 이런 아이러니. 이런 게 바로 덱을 짜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응? 뭐가 필요한 줄 알잖아. 우리는 고개 방패가 필요하다. 4,500원짜리 고개 방패라도 있으면 깰 수 있는 판이다. 어? 울슐에 삼진만 써가지고 못 깨는 판을 개쓰레기라고 불리는 일진을 섞어서 깨잖아요? 응? 이게 바로 고인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야, 다 죽어요. 하나 살았고요, 다행히. 잘난 척 금물. 입을 꼬매. 아이고, 아이고, 꼬매면 안 되고. 입에다 지퍼를 달어. 필요할 땐 열어야지. 어우, 앞에서 자강두천 좋아요. 뒤에 아타타시란 죽으면 게임이 거의 터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리고 대포를 이거 말고 좀 일반 대포 같이 좀 안전한 걸 가져왔으면 훨씬 나을 뻔했는데. 이거 곰선생 또 나오겠죠? 얘네가 한 방 물면 3000 정도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금방 부실 거예요. 어이, 무섭다. 딱딱하죠, 그냥. 자, 요렇게 덱을 잘 짜주시면 루가족으로도 깰 수 있다. 이런 걸 멋지게 보여드렸고요. 애망의 10층.
뭐 많은데 잡몹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매즈를 좀 써주고요. 나머지는 대충 고기로 비비면 되지 않을까? 한놈 세게 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딜러 멈출 필요가 없을 수 있으니까 화끈하게 갑시다. 화끈하게 죽여버립시다. 이번에는 뭐 고기가 그렇게 살몽이 같은 애가 없으니까 고기 두 개로 2진과 3진을 다 섞는 앙상블. 헷갈린다. 앞으로도 고기 하시고 뒤에는 딜 하시고. 루가족이 만능이네. 딜도 되고 탱도 되고 뭐다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자, 사거리 최장 사거리로 최장으로 많이 죽여줘야지 돈이 좀 많이 들어오겠죠? 딱 정리해주셨고 전진도 안 하고 있고요. 자, 허선질 타이밍 좋게 해주시고. 딜러도 하나 뽑아주시고. 자, 좋아요. 전진을 하면서 쳐맞고 있네. 다람쥐한테 쳐맞는 것도 좀 아프지 않을까요? 근데 사거리 제일 짧은 애가 나가가지고 공업이 될수 있는 찬스니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아니고. 자, 일단 고방 하나 나가주셨고요. 자, 라인 유지용 친구들도 나갔고. 아, 거의 완벽한 덱 구성이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앞에 고기가 은근 세거든요. 공격력도 세고. 4,500원짜리 고기 충분히 쓸만합니다. 왜냐? 상대가 그러니까. 뭐다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기치고 되게 튼튼해. 작은 놈이랑 큰 놈이랑 사이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보이니까 쪼민 좀 하도록 하죠. 아, 이게 1층부터 10층을 여지껏 아무 감흥 없이 계속 기린으로 달리기만 했는데, 아, 이게 아직도 즐길 거리가 남아 있었네.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그쵸? 아, 즐길 거리가 남아 있었다. 이거 죽을 것 같아. 어, 얘는 쿨이 좀 빠르네요. 로그죽 치고. 거의 일반 울슈리 같은 느낌인데? 야, 고방이 발이 너무 느려. 우와, 뭐야. 왜다 죽었어? 가시로가 무서웠고요. 가시로가 히트팩도 많아가지고 혼자 살아남을 예정이죠? 사거리 엄청 긴 친구 하나랑? 아타타시라니랑? 가시로가를 화나게 해선 안 돼. 아, 이게 돈이 없는데 고기 방패가 쿨이 부족하네. 앞에 돈 말고 그거 했어야 된대. 연구력 양콤보 했으면 더 완벽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은 판에 돈을 다못 쓰다니. 찍어. 죽었고요. 아, 가시로가 하드캐리. 하지만 고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앞에 있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고기 형태로 나가준 이 친구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깨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꿀잼이네. 아, 오랜만에 1층부터 10층을 개꿀잼으로 플레이를 했다. 아직도 이런 뭔가 해먹을 생각할 여지가 있단 말이야? 역시 갓겜이구만. 루가족이 이렇게 많으니까 루가족을 변신시켜가면서 적재적소에 1, 2, 3단으로 바꿔 쓸수 있는, 그런 킹능성이 열려버리는군요. 역시 킹능성은 무한한 게임이다. 역시 갓겜이다. 이런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20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